완벽하게 20시간은 아니고 내가 20시간에 가까운 20시간이다? 자, 강철링 260, 중력 소지금 400, 시운등급 103, 전장금에 247억. 자, 들어가 볼게요. 일단 계정 스펙 좀 보겠습니다. 자, 본캐는 소총총 주택압도 변화마 주작구에다가 태반상 끼고 있는 말립 중력구요. 근데 힐을 쓸 것 같진 않은데 힐을 쓸 것 같진 않고 없습니다. 259짜리 다문천하 3아마 주작깃손 그리고 아마 반상 해가지고 지력 4세트 효과에다가 주작깃손 이렇게 해서 체력이랑 지력을 다 챙긴 세팅인 것 같고요. 그 다음 다문부 진형진법은 물진법에다 층진. 그 다음에 257짜리 야차명화 특성은 육신비 10가호구요. 그 다음에 259짜리 주몽 풀바투 바반쌍에다가 민첩 5000이야. 와 이게 되네. 10폭뢰 6코치 민첩 5000짜리 주몽 그리고 231짜리 풀공명 대이덕명화 10돌풍. 그 다음에 258짜리 구동명화 10집중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말레 코끼리 주술사 그리고 1,2,3,4,5 다섯 마리는 쩔경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최상급 물정 바정 이렇게 사용하셨고 근데 이게 클리어 타임이 14에서 16초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일단 한번 잡아보죠. 제가 잡아볼게요 한번. 1번 3번 2번 4번 2번 2번 4번 2번 1번 3번 2번 4번 9회 3번 1번 2번 11초면 잡히는데? 이게 왜 14초 16초야? 그런 애들 없어도 충분히 나오는데? 바지라오, 노부츠나, 각성? 뭐시기지? 하여튼 뭐 그런 애들 없어도 잘 나오는데? 1번 3번 2번 4번 9대 3번 2번 3번 9대 얼음 체력 한 마리 정도는 세는데 뭐 한 마리 세는 건 솔직히 다문천왕의 그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11초, 12초 이렇게 충분히 잡히는데 지금 이 계정 주인분은 약간 손가락에 하자가 어쨌든 간에 20시간 사냥을 하셨다고 하고요. 일단 파산할까요? 상재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영상을 보라고? 야차를 쓰는구만 시작할 때 보니까 씨 사냥을 누가 이렇게 해? 어? 아 진짜 아니 베이덕을 먼저 써야지 버틸 수 있겠어? 아니 이분이 사냥 어떻게 하냐면은 막 도발 이런 거를 다 써. 그러니까 시작하면은 엄청 스킬 천천히 이렇게 야차 도발하고 허영 쓰고 베이덕 쓰고 그리고 베이덕이 모이지도 않았는데 먼저 때리고 있어. 4번 1번 2번 2번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더 빨리 해야지. 더 빨리. 시작과 동시에 바로 파동 쏘줘야지. 시작과 동시에 바로 파동, 주박, 데이덕 멀리 쪽에다 던져주고, 흑기 던지고, 그 다음 데이덕이 모아줄 거 아니에요. 그럼 모아준 쪽을 잡고, 그 다음 가까운 쪽 잡고, 그 다음 한 마리 남았는데 한 마리 잡지 않고 퇴가. 지금 이거는 내가 이제 막 입으로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것보다 더 빨라야 돼요. 좋은 선택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들 잡으면 되나요? 아니 잡으면이 안 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정산하면 되나? 시작할 때 템창을 싹 비우고 앉으라. 자 그러면 여기가 각성 사문 20시간 사냥 수익 측정 경험치는 체크를 안 했어요. 소분정 승전주화도 다 먹었다는 거 승전주화 290 경험치 측정했어요? 바지러 300억 되죠? 있다고? 아 그래요? 바지라오 기준으로 70.5억을 드셨는데 나누기 20을 하시면 3.5억 곱하기 5.5 정도를 해야 될 거거든. 이게 소상 연애를 풀로 터쳤기 때문에 약 1시간 딜러 경험치 19억 정도 드신 것 같아요. 소상 연애를 풀로 터뜨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 클리어 타임이 조금 느렸어요. 14초 정도 걸렸대요. 두 부대 기준 14초 정도인데 조금 느린 편이었다. 그래서 대충 경험치는 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수익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아이템은 그냥 묶어서 할게요. 부도 44 작불속 77 전구화 33 불정령석 52 악몽인장 47 그 다음에 죽비 5 불의 결정체 27 불의 인장 하나 악결화 36 검기결 5 이게 20시간 사냥한 건데? 이럴 수가 있나? 자 상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문에 가면 무너진 저주의 횃불 그 다음에 검은 상단 1000 5억 4,700만원 일단 상제 아이템 가격 수익으로 5억 4,700만원 챙겼고요. 99도 팔러 또 한번 가보죠.
자, 구구도 37만 9천원짜리 어. 해서 1600만원 번 건가요 지금? 상대 수익 5억 6383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소분정은 하나를 알면 31 나왔다. 20시간 수익이면 좀 많이 짠데. 자, 작불속 78.8만원 여기 서버는 청룡 서버고요. 6전 최저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구화 550만원 580만원인데 580으로 잡을게요. 여기 왜 이렇게 비싸? 불의 정령석 20만원 30만원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뭐 그냥 30만원도 안 팔릴 것 같긴 한데 하여튼 30만원 잡을게요. 악몽의 인장 야 이거 100만원이나 하네 이거. 97만원 97만원 하고요. 죽음의 비약 죽비는 200만원이나 하네요. 죽비 200만원 그 다음에 불의 결정체 자 불의 결정체 53만원 불의 인장 불의 인장이 450이요? 왜 불의 인장이 450이지? 어쨌든 450으로 잡겠습니다. 어차피 한 개밖에 안 났기 때문에 악몽의 결정체 화 150만원 하네요. 검은 기운의 결정체 1700만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나왔고요. 승전조화 2900만원 소분정 역시 제 국룰 계산 방법인 75만원 소분정 하나에 75만원 이렇게 나왔고요. 승전조화 소분정 합쳐서 5000만원 기타 수익을 잡겠습니다. 5200만원 상대 수익 5억 6000만원 작불속 6000 정구화 1억 9000 불정령석 1500 악몽의 인장 4500 죽비 1000만원 불의 결정체 1400만원 악결화 150 검기결 8500 그럼 다 더해볼까요? 자 6전 수익 다 합쳐서 4억 8000만원 상제 수익률이 더 많이 나오네. 소분정 승전 주화 포함 총 수익 10억 9654만원 개쓰레기인데? 1시간 수익 5482만원 아 개쓰레기까지는 아니긴 해. 왜냐면 여기선 레어템이 두 개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근데 레어템을 포함해도 쓰레기가 맞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여기가 레어템이 잘 안 나와요. 각성 3문 4문 여기 급이 레어템이 주긴 주는데 잘 안 나와. 여기가 아마테라스의 장갑 그리고 그 주작 깃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올 텐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서 이거를 수익으로 잡는다고 쳐도 1시간 수익이 6천만 원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6천만 원 안 나와서 각성 3문에 비해 각성 3문이 한 6,500원 나올 거야. 6,500원 나오는데 여기에 비하면 각 3문이 훨씬 낮긴 하네요. 근데 각성 3문이 사냥 난이도가 좀 더 어려운 건 감안을 해야 되긴 해. 그리고 이분은 클리어 타임이 14초였고 10초, 11초 때를 끊으시는 분은 6천만원 이상은 나올 거예요. 뭐 시간당 뭐 여기가 3천만원이 벌린다. 3천만원도 안 벌리는 것 같다. 뭐 그런 약간 괴소문이 돌더라고. 각성 3문에 대한 약간 억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좀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좀 시청자 형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체크를 해봤는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 내 생각에도 3천 나오는 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3천이 나올 수가 없는데.